안녕하세요, 권진아입니다. 저는 오늘 어색하네. 대만 가거든요. 제가 대만에 단독 공연하러 가서 지금 공항이고요. 지금 식사입니다. 고기 볶음이랑 만두랑 샐러드랑 카푸치노 그리고 과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맛있는데? 제가 또 가지를 좋아하거든요. 어향 가지를 아주 좋아하는데. 가지. 제가 제2외국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거 중국어였거든요. 你叫什么名字랑 祝你生日快乐祝你生日快乐 근데 그 외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중국어 막 100점도 맞고 그랬는데. 부러워. 살짝 출출한데? 벌써 소화된 것 같은데? 기내식 나오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한 그릇 더 먹어? 야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재밌겠다. 밤에 좀 돌아다녀도 되나? 밤은 아니고 저녁. 2시간 만에 또 밥이 나왔어요. 아까 어향가지를 먹었는데 또 어향가지를 시켰어요. 고기가 안 땡겨서 새우 어향가지 볶음밥. 잘 먹겠습니다. 이게 조금만 먹었어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입니다. 야! 화이팅! 재밌게 하자! 야이! 아니, 여기 대만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네. 신호등이 우리랑 다르니까 재밌어. 야! 짜장면 있나? 없겠죠? 짜장면은 대만 스타일 짜장면. 오, 대만 스타일 짜장면 궁금한데? 되게 담백한 맛. 오, 맛있겠다. 이따가 식당에서 보입시다. 뿅. 모기버섯. 모기버섯 맛있어. 이런 것도 맛있겠다. 야채, 돼지고기, 비빔만두. 국물 같은 거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국물을 안 주문 안 국물 해서. 있으면 우육면요? 그럼 우육면도 하나하나씩. 네네, 좋아요. 굿. 반반, 좋아요, 좋아요. 대만 공연을 먹으러 왔네. 오, 진짜. 진짜 새콤한 냄새가 나네. 맛있는데? 간장을 생강에 부어보겠습니다. 트러플! 트러플 맛 나는데? 맛있는데? 숙소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간식도 이렇게 Dear Miss Kwon. 왜 이렇게
먹고 차만 타는데 이렇게 피곤하지? 네, 내일 공연을 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잘 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쉬러 가볼게요. 안녕. 사운드 스탠바이, 사운드 고. 지금 공연 직전이고요. 메이크업이 조금 빨리 끝나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몇 시지? 10분 정도 남았네요. 한국에서 못 오신 저희 팬분들, 한국에서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잘 계시면 제가 잘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我的第一次演出单独演出请多多关照好听吗哦很有初心所以接下来呢我还是会努力的继续做我的音乐事业的 혹시 생일이신 분? 请问有生日的人吗? 없지만 祝你 生日 快乐 祝你 生日 快乐 祝你 生日 快乐 祝你 生日 快乐 이번 기회로 제가 대만어를 공부해서 다음 공연 때는 한번 멘트를 해보겠습니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야, 끝나고 사진 찍어야 돼서 가시면 안 돼요? 结束之后我们要拍照，所以大家不可以先走哦。 谢谢，谢谢，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인사 한번 갈게요.